컨디션이 되게 좋은데도 머리가 갈라져 있으면 사람들이 피곤하냐고는 하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앞머리 숱이 사람 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꽤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재밌는 뭐 기사가 하나 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 조금 지났지만 다들 많이 보셨나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박서준 씨가 맡은 박세로이라는 사람 역할이죠.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밤톨 머리를 하셨어요, 박서준 씨가. 이걸 많이 따라 했었죠. 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이렇게 따라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일본에서 이게 되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 방송에 이제 박서준 씨, 박세로이 패션을 똑같이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분이 좀 탈모가 심해서 이제 머리가 막 갈라지고, 이게 앞머리 갈라짐 차이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이마가 원래 넓으시거나 아니면 탈모가 진행돼서 이렇게 M자 넓어진 분들은 이제 머리 내렸을 때 자꾸 이렇게 갈라지죠. 이게 갈라지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막 이제 이렇게 머리 왜 한 가닥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면 되게 막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도 머리가 갈라졌으면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묻곤 하죠. 앞머리 갈라짐을 개선할 때는 모발이식이 꽤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한번 이렇게 앞머리 갈라짐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말이죠. 그래서 이 앞머리 숱이 꽤 사람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